목표 그리고 느낌표가 있는 힐링의 시간 12시 힐링 타임 함께해서 행복해요. 행복디 강지영입니다.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이 사실은 굉장히 멀리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? 몇만 광년, 몇억 광년 하는데 대체 얼마나 멀리 있는 건지 저는 감도 잡히지 않아요. 그냥 그걸 조금 바꿔서 생각해보면 지금 보이는 별빛이 아주 오래전, 과거의 어딘가에서 온 거라는 뜻이죠. 거기서는 이미 사라졌을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 우리 눈앞에서 반짝반짝 예쁘게 빛나고 있는데요.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 어디선가 빛이 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오늘도 반짝반짝 별처럼 힐링타임에 귀한 사연이 도착했는데요. 아, 익명으로 보내주셨네요. 살다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.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데도 종류와 크기만 다르지 고난은 줄기차게 저에게 친구처럼 다가왔습니다. 마치 1년 동안 수십 개의 태풍이 오지만 그 중에 한두 개가 치명적인 재해를 남기는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도 고난이 다가왔습니다.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그것이 쓰나미가 아닌 것에 참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했는데 그 가운데도 늘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이제야 사모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. 주님, 제 인생은 바로 주님의 작품인 걸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. 주님, 감사합니다. 네, 1년간의 시간 동안에도 수십 개의 고난을 지나고 버티지 못할 것 같은 큰 시련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지난 지금에서 오히려 그 고난이 감사로 느껴진다고 하시면서 귀한 간증을 보내주셨네요.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귀한 믿음이 참 은혜입니다. 정말 우리 인생이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로 척척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또 그런 마음조차 우리의 욕심일 때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.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것을 앞으로 주님과 함께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두 손 잡고 나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신청곡 선물해 드릴게요. 내 인생은 주님의 작품입니다. 내가 미처 모를 때에도 다 아시고 다 이끄시고 내 길 예비하시는 주님 내 걸어온 인생은 주님 작품입니다.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며 주님의 눈길이 떠난 적 없습니다. 주님 내가 미처 모를 때에도
하시고 다 이끄시고 내 길 예비하시는 주님, 내 걸어온 인생은 주님 작품입니다.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며 주님의 눈길이 떠난 적 없습니다. 주님 아멘. 우리의 하루하루 매 순간조차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찬양입니다. 하루하루 주님께 기도하며 동행하다 보면 주님의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는데요. 오늘은 순 공동체 안에서 응답받은 기도 제목을 함께 축하하고자 이정옥 순장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. 오랫동안 순원에서 순원 자녀들을 위해 순원들과 합심하여 도고의 기도를 해왔는데 최애호 집사님의 딸 은지양이 좋은 직장으로 취업이 되어 출근하고 있답니다. 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기도하였는데 응답을 해주셨습니다. 축하해 주시고 직장 안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. 그리고 이 찬양곡이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며 순원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. 우와, 함께 기도하면서 최애호 집사님의 따님 은지양이 좋은 직장으로 취업되었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. 요즘같이 정말 심한 취업난에 또 이렇게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얼마나 기쁘실까요?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순식구들의 모습도 너무 은혜입니다. 이정옥 순장님의 순에 더 많은 기도 응답의 사연들이 생기기를,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. 신청하신 찬양 선물해 드릴게요. 예수 늘 함께 하시네.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.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. 고단한 인생길,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.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.
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눈에 보이는 별빛이 사실상 오래전 과거에 어딘가에서 왔다고 하잖아요.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우리 모두 언젠가는 빛난 별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지금은 보이지 않고 사소한 것 같아도 우리의 하루가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. 그러니 조급함은 멀리 두어도 괜찮지 않을까요? 여러분의 하루에 별빛처럼 빛나는 쉼을 선물해드리고 싶은 시간 12시 힐링타임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.